저루가 태어난 장소로 가라. 그곳에서 넌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갈기갈기 찍힐지도 모른다. 만약 모든 걸 버틸 수 있는 증오가 있다면 제우스의 힘은 네 것이 되리라. 찾아 이곳에 왔다. 맹스크를 죽일 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다오. 그 힘은 나보다도 오래되었다. 그걸 얻으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지. 복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모든 걸. 그 힘을 느껴야 한다. 그 힘이 너를 부른다. 가라. 여왕님께서 도착했던 사실을 원시 자구가 알아챘습니다. 지금 여왕님 쪽으로 몰려옵니다. 아바투르, 네가 연구하고 있다던 그 생명체 군단 숙주를 내게 보내라. 원시 정수를 사용해 적응했음. 식충을 생성하여 적을 처치해야 함. 빨리만. 원시 저그 접근 중. 군단 숙주를 땅속으로 집어넣으면 생성 시작.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빨리 끝내자. 놈들이 온다. 군단이 굶주렸다. 시간 별로 없다. 가고 있어. 원시자구를 모두 물리쳤습니다. 이제 방해물은 사라졌습니다. 빨군. 조금만 더. 이제 거의 다 됐다. 너의 그 끌어오르는 증오로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겠는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이건 웅덩이잖아. 최초의 산란 모시가 기초부터 존재했지. 이 태고의 장소에서 저그가 태어났다. 안에서 하나의 정수는 여러 개로 나뉘었고 서로 먹고 먹히며 더욱 강해졌다. 그것이 최초의 저그다. 넌 힘을 얻는 대신 너 자신을 잃을 것이다. 징화해라. 변신해라. 초월해라.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음. 총매 수용액이 여왕의 몸을 덮음. 여왕 충분히 강하지 않음. 여왕의 증오는 충분히 강해. 만약 살아남는다면 난 새롭게 태어난다. 예전 칼날 여왕보다 더 강해질 수 있어. 자, 가라. 군락지와 번데기를 지켜라. 내가 다시 태어나거나 죽을 때까지. 예, 여왕님. 숙주가 더 필요하다. 부화정의 애벌레를 사용해 더 변태해라.
구라크의 남은 병력들이 근처에서 결집하고 있습니다. 군락지를 공격하려는 겁니다. 입구 근처에 군단 숙주와 적수를 심하라! 적은 무리가 분지 건너편에 결집하고 있는 게 느껴진다. 잘 드러난 망가진 적은이야. 이놈이 브라크를 없앴지만 그의 무리는 살아있다. 브라크의 영역은 내가 가져간다. 그들 정수도. 서로 죽이게 놔둬. 우리는 번데기를 보호하는 데 집중한다. 망가진 무리, 미농들을 잊지 않았다. 거기 잠든 미농들의 우두머리는 영원히 깨지 못할 것이다. 나의 무리가 너희의 정수를 먹어치울 것이다. 무리가 우리 군락지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 원시 종족들에게 군단의 분노를 보여주어라. 자가라, 중요한 발견을 해냄. 원시 정수가 웅덩이 안에 응집 중. 활용 가능. 식충을 다수 생성하여 원시적으로부터 군락지를 보호해야 함. 이 원시 작은 놈들은 끝도 없군. 식충을 생성해라. 모조리 죽여라.
노리고 원시 비행부대를 보냈다. 정수 빠르게 모임 자주 사용할 수 있음. 우리가 싸우는 지역을 지나야 해. 두 무리가 동시에 이쪽으로 온다. 협공에 대비하라. 디라노조르 표본 획득. 원시 정수 더 자세히 연구하겠음. 원시 자그들은 계속 충원되고 있다. 놈들을 둘러갈 길을 찾아라. 영웅님의 탈퇴가 반쯤 진행되었다. 방어 태세를 유지하라. 광물이 모자랍니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십시오. 수행할 수 없는 명령. 감사합니다.
원시 자그가 번데기 근처의 바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성수를 차지하겠다. 망가진 저그가 남아있다. 저들의 성수를 빼앗아라. 죽여라. 야그드라의 병력이 결집한다. 군락지로 향하고 있다.
나를 지켜라. 군단은 승리하리라. 원시 저그가 방어선을 돌파했다. 반대기를 지켜라.